2015년 여러분에게 최고의 모험을 선물할 파이널 판타지 14.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것. 지금도 한창인 현지화 작업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들어갑니다. 녹음이 한창인 이 공간. 파이널 판타지 14의 다양한 당신, 캐릭터들이 국내 유명 성우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는 중인데요. 개성 뚜렷한 파이널 판타지 14의 캐릭터들의 목소리는 잠시 후에 본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파이널 판타지 14의 보다 완벽한 현지화 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중 파이널 판타지 14의 국내 퍼블리셔 제가 몸담고 있는 엑토즈 게임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널 판타지 14를 위해 모두들 들뜨고 설레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파이널 판타지 14에 무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엑토즈 게임즈 배성근 부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토즈 게임즈에서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 사업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배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 클로즈 베타는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로즈드 베타 시점부터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성도 높은 현지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인프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 서비스 전반에 준비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1차 클로즈 베타는 현지화의 완성도 그리고 서비스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4 하면 아름답고 세밀한 그래픽, 영화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웅장하고 풍성한 사운드, 그리고 탄탄하고 방대한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방대한 스토리만큼 그 번역의 양도 엄청났습니다. 이 거대하고 까다로운 작업은 번역회사 라티스 글로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라티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번역회사의 PM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우혁입니다. 분량은 지금 저희가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400만 자가 넘어요. 여기서 지금 번역 자체는 약 200만 자를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번역이라는 게 이제 좋은 퀄리티로 유저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려면 단순히 한 번 딱 번역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드래프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일단 번역을 한번 하고 그거를 이제 에디팅이라고 해서 한 번 더 품질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거기에 또 프로프 리딩이라고 검수 작업이 있고요. 거기에 또 리라이팅하고 좀 더 글을 현지 유저에게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그 각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파이널 판타지 고유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이제 바꿀 부분을 바꾸고 살릴 부분을 살리고 최대한 원작 고유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유저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번역을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엑토즈와 스퀘어 이닉스 본사와 이제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쪽 개발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정해진 그런 내용대로 갔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품질 측면에서는 3사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그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작업을 거쳐서 성우들의 연기를 끝으로 파이널 판타지 14 국내 런칭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성우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우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목소리 입히는 장면 연출하는 거 가끔 가서 보면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어르 체어와 제국 사이의 전쟁에 이방인이 모험가 녹음에 참여한 성우는 약 25명으로 국내 최고의 드림팀이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게임은 정말 가장 창작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그 캐릭터의 생명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입체적으로 내가 그 캐릭터가 돼서 움직이면서 해야 됩니다. 공격과 피격 코드 하나도 최소한 제가 맞는 아픔을 느끼면서 제가 때리는 그런 묵직한 중량감을 느끼면서 최소한 그런 걸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오바스러운 몸짓과 함께 기합이 나가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파이널 판타지 14. 정말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 컷신의 장면을 모아서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저는 다음 소식으로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모험가로군. 표정이 제법 당당해서 좋은데? 멜리브 블루피신이라고 하네. 숲의 도시 그리다니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누의 샌나라고 합니다. 사막 도시 울다하 총사령부 불멸대 최고사령관인 라우바 날딘이다. 할아버지는 저런 인간들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았고 저런 조직을 남기지도 않았어. 과거를 알고 싶지도 않은 진상을 덮어버릴 때도 열쇠는 필요한 법이야. 에우르지아, 거짓된 신이 설치고 다니는 쇠락한 영혼의 땅. 듣고 느끼고 생각하세요. 빛의 의지를 품은 자여, 부디 그대의 힘을. 네, 파이널 판타지 14 곧 대한민국에 출시된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멋진 그림, 풍성한 음악, 음향, 죽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8년 동안 그 여러분께서 해온 그 파이널 판타지의 컨셉과 의도와 이런 많은 전작들의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에 참여한 성우 그리고 또 스태프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만든 파이널 판타지 올해 여름에 출시되니까요. 게임 유저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비디오 게임의 시조격인 파이널 판타지, 가장 파이널 판타지에서 발전된 14 온라인, 여러분 올 줄 아시죠? 정말 신나고 즐거운 세계를 여러분 아마 인도할 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 출고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4가 액토즈 게임즈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파이널 판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도 단순한 퍼블리싱 게임 이상을 넘어 저희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저희가 게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